이 뭔가를 부시럭거리면서 꺼내고 있는 저는 아린이 엄마고요. 저는 단골 정육점이 있습니다. 옛날에는 그냥 뭐 마트 같은 데서 사기 때문에 단골 정육점이라고 말하긴 좀 그랬어. 근데 단골 정육점이 생긴 이후에 굉장히 좋아요. 왜냐면은 뭐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면 척척 주실 뿐더러 이렇게 좀 거저 주시는 것도 있거든. 이게 뭔지 아세요? 돼지 배 쪽에 있는 비계 받았습니다. 이거 보통 정형하실 때 그냥 좀 안 쓰니까 이렇게 좀 버리고 하는 부분이래요. 근데 제가 라드 만든다 그랬더니 등 쪽보다는 배 쪽이 낫다고 배 쪽을 주시더라고요. 그것도 공짜로. 개꿀? 예전에 샀을 때는 다른 데 샀을 때는 3,000원인가 받으셨거든.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자꾸 노래를 부릅니다. 혼자 작사 작곡을 해요. 녹두전이 먹고 싶다 뭐 이래.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줘야지. 근데 녹두전 만들 때 만드는 반죽은 만들기 쉽습니다. 녹두만 있으면 되니까. 근데 그거 부칠 때 하는 거는 그냥 식용유보다는 라드가 최고지. 라드가 뭐냐고요? 그 돼지고기 비계에서 나오는 기름 그거예요. 돼지 배 쪽에 있는 깨끗하고 좀 양 많은 비계를 싹 자른 다음에 냄비에 놓고 물을 좀 부은 다음에 끓입니다. 처음부터 그냥 바로 불에다 놓고 하면은 타요. 그래서 물이 좀 증발되면서 이제 서서히 돼지에서 비계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을 굳히면 되겠어요. 깨끗하게 소독한 이 유리병에다가 그 돼지 기름 넣습니다. 이거 넣고 좀 하루 정도 지나거나 하면은 싹 굳어요. 그러면은 냉장 보관하시면 되겠어요. 이렇게 온도 내려가면은 하얗게 굳어요. 아직 좀 덜 굳었어 속에는. 더 굳혀가지고 냉장실로 가자. 녹두전 반죽 만드는 건 쉽습니다. 녹두 불려가지고요. 껍데기 벗긴 다음에 그거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돼지고기랑 뭐 이런 거 다 넣고선 하면 되거든. 근데 그 맛이 안 나. 무슨 맛? 맷돌 맛! 믹서기 하는 거랑 맷돌로 하는 거랑 차이가 좀 나요. 그래서 광장시장 가서 여기 반죽 파는 거 사갖고 왔습니다. 맷돌로 가르신 거. 파는 반죽 안에도 뭐 이것저것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그것만 하면 조금 심심하더라고. 조금 얇게 썰린 목살 같은 거 있어요. 요거 썰어가지고 양념한 다음에 좀 준비해서도 넣고요. 아, 요거 양념하실 때 뭐 소금도 좋고 다 좋습니다. 근데 저는 맛간장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양념했어요. 커다란 볼에다가 여기 산 녹두전 반죽 넣고 양념해 둔 돼지 목살 그리고 생새우 데친 숙주 이렇게 넣고 좀 잘 버무려 가지고 두겠습니다. 근데 너무 질 때 있어요. 그러면 밀가루 조금 넣으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살짝 더 간했어요. 참치 액젓으로. 자, 너 이제 라드랑 소개팅 시켜줄게. 이리 와. 굳어있던 돼지 기름 요거 숟가락으로 퍼가지고요. 녹여가면서 쓰면 되겠어요. 일반 식용유나 아니면 다른 뭐 부칠 때 쓰는 기름으로 하는 것보다 확실히 라드가 그 풍미가 더 살아요. 돼지 기름이잖아요. 그래서 그 맛이 좀 더 살더라고요. 한번 잘 부쳐보자잉. 남편이 저쪽에서 웃고 있습니다. 무섭습니다. 자꾸 쳐다봐서. 양쪽 면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으면 되겠습니다.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. 요거 제가 좀 조그맣게 좀 부쳐서 그렇긴 한데 크게 부치는 것보다 조그맣게 부치는 게 전 좋더라고요. 더 바삭하니 맛있어요. 그리고 준비해서 넣은 재료가 있으니까 씹는 맛도 있고. 아, 근데 너무 뜨거워. 이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간이 왔습니다. 좋아하지 않지만 꼭 해야 되는 시간, 청소 시간. 이게 그냥 일반 기름이 아니고 돼지 기름이어가지고 손으로 팍팍팍팍 닦아줘야 됩니다. 얼굴 내 팔자야.
그래도 녹두전은 너무 맛있어.